17개의 학교에서 학생 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 휴업이나 단축 수업까지 실시됐습니다. 이 곰팡이 들고 여기 보세요, 곰팡이. 피부 나왔어, 너네. 이거 맞네. 이거. 거미줄 입고 무슨 곰팡이 서 있고. 지금 노천에다가 이렇게 책상 안 놓는 냉동실 놓아갖고 냉동실 안 놓고 야외에 이렇게 녹여서 바닥에 이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게 있고 알파리 같은 것들이 잔뜩 모여 있고 못하는 이 곰팡이 이렇게 설고 여기 보세요 곰팡이 네. 바닥 여기 있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다 곰팡이에요 네. 오물 오물이 그냥 이거 아니, 기본적으로 세번은 하는데요 네 근데 더럽거나 그러면은 두번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절임물이잖아요 저쪽에서 네, 네, 네. 옮겨온 절임물이잖아요 세 번째가 아니고 절임물이죠 네. 절임물의 상태가 이렇다고요 근데 얘를 다시 여기다가 세 번을 쓰신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세 번을 하는데 항상 이 정도 되면 버려야죠 근데 왜 안 버렸냐고요 죄송합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제가 보기엔 새털 같은데? 새털이네. 에? 그쵸? 사장님, 이거 고춧가루 160kg. 네. 유통기한 보시면. 2018년 5월 17일까지 6개월 지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네?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이 청국김치. 이거 오늘 만들었어요. 그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7일. 아, 제가 라면을 잘못 뽑았어요. 핑계 들어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